이 정도로 하고 공동사식으로 들어가서 실전에서 그냥 한번 해석을 해보죠. 첫 문장이 이거죠. 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유인이 최기하니. 천지지간의 이 갈짓자. 이 갈짓자 용례도 엄청 많죠. 엄청 많은데 일단 여기에서의 갈짓자 용례는 천지. 이게 약간 또 좀 편의상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문법이라든지 영어 문법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게 한문 문법에는 뭐 주격조사, 관형격조사 이런 용어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주격조사다, 관형격조사다라고 그런 용어를 써서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때로는 이제 그렇게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뭐냐? 관형격조사인 거예요. 뭐뭐의. 그래서 천지의 사이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지의 용례가 되게 많은데 지금 맨 처음 나온 용례는 관형격 조사로서 뭐뭐의라는 이런 용례가 나왔어요. 그러면 천지의 사이에 있는 여기 있는이라는 말은 없지만 해석을 할 때 그렇게 그런 없는 말을 집어넣어서 해석을 하면 문장 이해하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천지의 사이에 있는 만물지중. 이 만이라는 게 한문에서는 꼭 만개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거의 모든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럼 만물은 모든 그 생물체? 생물, 무생물 그런 걸 다 합치겠죠? 물은. 네. 그래서 이 만물, 만물지중. 여기 또 지가 나오죠? 그러면 이 지도 지금 천지지간의 지랑 똑같은 용법인 거예요. 그죠? 만물의 물이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천지지간에 있는 만물의 물이 중에, 이런 뜻이겠죠. 만물의 물이 중에, 그러니까 모든 물이 중에 유인. 이 유도 보통은 해석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데 여기서는 꼭 해줘야 돼요. 왜냐? 사람이 가장 귀하다고 했으니까 오직 인, 사람이 최귀, 가장 귀하니. 그럴 때는 이 유를 꼭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 유라는 부사가 들어감으로 해서 이 문장에서 사람이 가장 귀하다는 거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하니, 최. 이 최도 여기선 부사로 쓰이고 여기 이 문장에서의 동사는 귀죠, 귀. 그래서 네, 귀, 귀하니. 그 다음에 한번 하나 설명을 드리려면 지금 최귀가 나왔잖아요. 최귀, 최귀. 이게 동사인데 보통 부사는 중요한 게 꼭 동사 앞에 나와요. 부사는. 네. 부사는 꼭 동사 앞에 나오는 거. 네. 바뀌지 않는 거 그거 이런 걸 알아두시면 좀 좋죠. 동사 앞에는 항상 부사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가장 귀하니 소비호인자. 여기에서 이제 그 되게 자주 쓰는 문형이 하나 나와요. 어떤 문형이냐면 소비호인자는 이기유오륜나라. 여기서 뭐 어떤 문형이 있냐면 소하고 자하고 이하고 야.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문형이에요. 그런데 이 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소 대신에 소이까지 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를 생략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문이 또 좀 어려운 게 이렇게 생략하는 게 되게 많아요. 생략 안 하고 다 적어주면은 훨씬 해석하기 편할 것 같은데 생략된 글자들이 되게 많아요. 생략된 글자들이 많다는 거는 반대로 무슨 뜻이냐면은 버려지는 글자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쓸 글자가 너무 많아서 생략을 하는 반에 쓸데없는 글자를 다 넣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그게 뭐 옛날 주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주간 아끼느라고 그럴 수도 있고 쓸 말은 많은데
그다음에 종이도 되게 비쌌고 거의 뭐 인쇄술 발달해서 찍어내는 12세기 이후가 되기 이전에는 뭐 글 쓸만한 종이도 비쌌을 거고 그리고 그 당나라 때는 비단에다 많이 썼잖아요. 그림도 그리고 비단에다 글도 쓰고 그러니까 얼마나 비싸요. 그러니까 글자를 허투루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버려지는 글자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해석을 안 하는 글자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운율을 살리기 위해서 넣는 글자도 있는 거지. 뭐 쓸데없이 넣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원문 그러니까 해석을 좀 잘하고 싶다 생각하시면은 일단 모든 글자를 해석을 하시는 게 방법이에요. 기본으로 모든 글자를. 그러다 보면은 그게 좀 익숙해지면 아, 이 글자는 굳이 해석을 안 하고 이제 넘어가도 된다. 그런 게 이제 뭐 어조사 같은 경우가 이제 감으로 이제 익혀지는 거죠. 이제 계사라고도 하는데 이제 전치사라고 하는 전치사로 쓰는 것들. 그런 것들, 조사들, 허사들. 그런 게 이제 약간 이제 해석을 안 하고 이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모든 글자를 다 해석을 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그랬거든요. 하늘 천자를 알아도 그거를 사전을 다 찾았어요. 왜냐하면 하늘 천자가 하늘이라는 뜻으로 안 쓰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니, 하늘 천자는 꼭 그런 건 아닌데 한자에 워낙에 뜻이 많다 보니까 제가 아는 한자의 뜻으로 그 문장에서 쓰이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 제가 공부할 때는 정말 거의 모든 글자를 다 찾았던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그 모든 글자를 다 해석을 했죠. 그래서 맨날 제가 소설 썼다고 맨날 소설을 써봤어요. 진짜 모든 글자를 다 꿰어 맞추면서 해석을 하느라고. 근데 한번 공부할 땐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모든 글자를 다 해석을 해본다. 그러다 보면 이제 약간 문형도 좀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그 툴이 약간 익숙해지죠. 그 툴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이자가 지금 생략이 된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일단 해석을 해보면 사람을 귀하게,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이제 괄호를 치고 보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을 한 바의 것은 이 전체가 다 주어 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 때문이다 이러거든요. 이 야가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거 한 바의 것은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조가. 그러면 이거는 뭐냐? 귀호의는 뭐냐? 사람을, 이 호가 이거랑 같은 뜻인데, 이 문장 중간에 들어가면은 이거랑 같은 뜻이에요. 보통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를. 여기서는 이 목적격으로 썼죠. 이거랑, 이 호가 문장 중간에 들어가면은 요런 어랑 같은 뜻이고, 이 호가 문장 맨 끝으로 오면은 의문문을 만들어주는 어조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일단 문장 중간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어조사긴 한데 사람을 귀 이게 이 여기서는 약간 동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귀하게 뭐 만드는 그런 의미겠죠. 사람을 귀하게 만드는 바의 것은 이 자가 붙은 거는 여기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것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자는 용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 전체를 주어 부로 만들어주는 약간 명사화시키는 그런 의미로 들어갔기 때문에 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것이라고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귀하게 만드는 바의 것은 이거다. 뭐 때문이다? 오륜이 있기 때문이다. 이 야가 붙어서. 구조는 이렇게 돼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전체가 다 서술어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륜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이 기자가 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한문에서는. 이 기의 용법도 몇 개가 있는데 저는 가장 많이 쓰는 용법은 영어의 정관사 더 있죠? 네, 이 용법을 가장 많이 쓰신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딱히 해석은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보통 그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오륜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서 그는 해석 안 해도 되잖아요, 사실. 그냥 사람을 귀하게 만드는 거는 오륜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한테 오륜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귀하게 된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용례로 쓰는 경우가 제일 많고 굳이 그라고 해석을 안 해도 된다. 시고로, 그러므로, 시고로, 이건 뭐 거의 한 시고로, 시이로 똑같죠. 시고로, 이 고 대신에 시이로, 요것도 많이 써라. 똑같은 뜻이에요. 시고로, 시이로, 이 때문에, 이 때문에 맹자왈,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부자 유친하며, 군신 유의하며, 부부 유별하며, 자유 유서하며, 부모 유신이라 하시니. 그러니까 구결이 이라 하시니 이렇게 끝났잖아요. 그럼 여기까지가 딱 맹자가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토를 그렇게 붙이면 뭐뭐라 하니, 뭐뭐라 하시니. 여기는 지금 맹자가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박쌤 입장에서는 하시니라고 토를 그러니까 뭐뭐라 하시니, 그럼 몇 가지가 맹자인데 이게 바로 오륜의 내용이죠. 부자 유친, 군신 유의, 부부 유별, 장유 유서, 부모 유신. 동호 선습의 일부는 이 다섯 가지 내용만 딱 나와요. 이 오륜. 그래서 부자 유친, 그럼 이거는 우리는 보통 아버지, 부, 아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친함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 부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버지 부자만 썼지만 부모라는 뜻으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도 아들 자자를 썼지만 자식을 통칭하는 단어로 보셔야 돼요. 이 경우는 물론 아들을 지칭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거는 문맥상 따지셔야 되고 이 부자 유친에서의 부자는 부모와 자식이에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으며 일단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군신, 군주와 신하 사이에는 의가 있으며 그 다음에 부부 유별,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물론 여기는 지금 사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한자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냥 남편과 아내는 별이 있으며 이건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정확한 의미는 사실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별이 있어야 하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 당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를 그냥 있다라고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글자 그대로가 아니라. 물론 그냥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이제 문맥상. 그래서 한문은 문맥을 따져가면서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하며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하며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분별이 있어야 하며, 그 다음에 어른과 그 어린 아이라기보다 이제 어른에 대비되는 이제 뭐, 나이의 어떤, 그러니까 연장자와 연소자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가 있어야 하며, 이 서가 질서할 때 서자잖아요? 서자. 그래서 차례, 순서, 질서 할 때 이 서자를 써요. 그래서 차례가 있어야 하며 궁우. 엄밀하게 따지면 뭐 궁우의 뜻과 우의 뜻이 조금씩 다른데 어쨌거나 그냥 궁우로 해서 궁우 사이에는 신,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맹자가 말씀하셨다. 이런 거죠. 이렇게 해야 하니까 니네는 꼭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맹자 말은 여기까지고 그 다음이 이제 그래서 인이 부지 유오상이면 즉 기위 금수 불언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인 다음에 이가 인
이 이도 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사람이고서 사람이면서 그런 의미로 쓰는 거죠. 보통 그냥 문장을 연결해주는 연결사로 쓸 때도 있지만 여기서는 논어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이면서 인하지 못하면 인이 불인 네. 그거랑 똑같은 용미예요. 인이 부지 유오상 사람이면서 부지 알지 못하면 뭐를 알지 못한다? 유오상 오상이 있는 것을 이 오상은 오륜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는 예지신 그래서 사람이면서 오상이 있는 것 유오상 오상이 있는 것을 부지 알지 못하면 이면이라는 토가 붙은 거는 그 다음에 이 즉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이 즉도 여러 가지 용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가정이죠. 그러니까 조건을 나타내는 거죠. 사람이면서 오상이 있는 걸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뒤에 나오는 건 결과인 거죠. 앞에가 가정인 거고 그러니까 A 즉 B 이 용법이 제일 많아요. 즉은 A 하면 B다. A 하지 못하면 B가 된다. 여기선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되느냐? 기, 여기 이 기도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정관사 더 뭐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금수와의 어긋나. 제가 이거는 한자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제가 한글로 쓸게요. 위 금수 이렇게 썼잖아요. 금수와의 어긋남. 어긋남이 불언의. 이게 이제 불언의. 이게 서술어가 되는 거겠죠. 금수와의 어긋남이 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너 금수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문은 이제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써요? 라고 물으시면 안 되고요. 한 번에 문장을 쓰는 스타일인 거예요. 너는 짐승이다 라고 이렇게 안 쓰고 짐승과의 어긋남이 멀지 않아. 그럼 짐승과 가까워.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문장 쓰는 스타일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금수와의 어긋남이 멀지 않다. 금수와 차이가 크지 않다. 이걸 이렇게 쓰는 거죠. 원래 이제 제가 한 글자 한 글자 다 해석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원래는 금도 따로 해석해야 되고 수도 따로 해석해야 돼요. 한문 한자는 다 뜻이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통칭으로 그냥 이거를 그냥 짐승이라고 쓰니까 원래 금은 날아다니는 짐승이고 수는 땅에 사는 짐승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의가 있죠. 이 의. 의도 여러 가지 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추측형? 그래서 토가 리라랑 붙은 거예요. 리라. 그래서 토가. 약간 그냥 종결사 이거 종결사인데 약간 추측하는 종결사. 추측형 종결사인 거죠. 너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거죠. 그 다음에 연즉. 연즉. 부자 자유하며 군신 군의 신충하며 부화 부순하며 형우 제공하며 부무 보인 연우애야 방 가위지 인의리라. 그럼 이제 연즉 아까 즉이 몇 개 용례가 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나온 건 A 즉 B 이런 문형 구조로 해서 A 하면 B다 이런 구조도 있고 지금 여기 나오는 연즉 이거는 그러므로 따라서 그러니까 약간 즉에 이제 뭐뭐 함으로 뭐 따라서 이런 용례로 쓰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앞에 그러할 연자를 붙여서 많이 쓰죠. 그러할 연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연즉 혹은 즉 이것만 해도 이제 그러함으로 따라서 부자 자유 이건 약간 구조가 또 다르죠. 앞에 부자를 친하고 부자 자유 이거는 완전히 상대 이건 주술 구조죠. 주술 구조. 두 개가 겹쳐 있는 거죠. 주술 구조에서. 아버지라기보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애롭고, 부모는 사랑하고, 자식은 효도하고, 효도해야 하며. 그 다음에 군의. 임금은 의. 의리를 지켜야 하고, 신하는 충성을 해야 하며.
남편은 화합을 하고 그 부는 그 아내는 순종하며 똑같은 구조예요 지금. 주술 구조. 그다음에 형은 우애롭게 하고 제 아우는 공경하며. 그다음에 부무는 이거는 이제 구조가 좀 다르죠. 부무 보인. 부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을 도와줘야 돼. 근데 인을 도운 게 아니라 내 친구가 인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무는 인을 도운 연후애야. 연후는 우리가 그런 후애야. 연후애야. 근데 애야라는 구별토를 단 거는 그 다음에 방이 있어서 그래요. 방이 있어서. 보통 방이 비로소라는 의미로 쓰면은 앞에 이제 구별토가 애야로 붙어요. 그래서 그런 연후애야 비로소 가위. 위는 말하다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뭐뭐 할 수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가 위는 말할 수 있다. 지 여기서 지는 이제 대명사겠죠. 그를 그가 누구예요? 앞에 나온 문장 전체를 하는 사람이죠. 네. 그를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위지인을이라. 네. 방 비로소 가위 말할 수 있다. 지 그를 인 사람이라고. 의는 이제 이것도 추측의 어감을 나타내는 종별사죠. 이해가 되시죠?